챕터 2입니다. 자, 챕터 2에서는 모스 기호가 등장합니다. 이 모스 기호 자체는 우리가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어떤 컴퓨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. 하지만 이 책에서 모스 기호를 굳이 등장시킨 이유는 바로 코드라는 것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, 즉 코드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모스 기호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. 여러분도 이 모스 기호를 통해서 그 약속이라고 하는 그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 챕터 2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모스 기호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기호, 바로 점과 선이라고 하는 코드를 이해하시는 겁니다. 모스 기호는 이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약속이에요.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컴퓨터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기호,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. 컴퓨터는 0과 1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숫자, 다시 말해서 이진수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바이너리라고도 하는 바로 그 두 개의 기호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한 약속의 덩어리입니다. 바로 그것과 동일한 형태, 뭐 점과 선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호로 이루어져 있는 그 코드가 바로 모스 기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스 기호를 통해서 거대하고 복잡한 컴퓨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 체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모스 기호를 등장시킨 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이것이 전체 모스 기호의 내용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 9는 점이 하나, 둘, 셋, 네 개고요. 아니, 선이 4개고 점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것은 숫자 9를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모스 기호 안에서 가장 간단한 기호로 이루어져 있는 알파벳, 또 부호는 알파벳 E와 T입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E는 점 하나가 E를 의미하고요. 선 하나는 T를 의미합니다. 즉, 두 개의 기호는 두 개의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두 개의 자리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보시는 것처럼 기호를 두 개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의미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. 보세요. 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하나, 그리고 점이 앞에 오고 뒤에는 선이 오는 것 하나, 그리고 이번엔 바꿔서 선이 먼저 오고 점이 다음에 오는 것 하나, 그 다음에는 선과 선이 선만 오는 것 하나, 이렇게 해서 총 네 개의 의미를 만들 수 있다. 네 개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. 그렇게 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알파벳 E와 그리고 알파벳 T 이것들을 합쳐서 총 6개의 기호를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자, 3개의 자릿수를 사용해서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? 자, 보시는 것처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의 기호를 여덟 개의 의미를 기호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뭐 아주 간단한 수학이죠.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, 이렇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의 자리에 한 자리에 두 개의 값이 올 수 있어요. 뭐가 오냐면
점이나 선이 올 수 있거나 또는 0이나 1이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 자리를 사용해서 기호를 표현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두 개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두 개의 자리를 이용해서 기호를 표현할 수 있다. 그렇다면 그것은 네 개의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세 개의 자릿수를 이용해서 기호를 표현할 수 있다면 여덟 개의 의미를 담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네 개의 자리로 기호를 담을 수 있다면 16개의 값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. 즉, 이것을 수학적으로 다시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한 자리일 때는 예, 2의 1승 그리고 두 자리일 때는 2의 2승이 돼서 4가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세 자리일 때는 이 부분입니다. 2의 3승이 되면서 8이 되고요. 자, 그리고 네 자리를 사용할 수 있을 때는 2의 4승이 돼서 16이 됩니다. 이것을 수학에서는 조합론, 조합적 분석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바로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호가 있을 때 그 기호가 얼마만큼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계산적으로,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수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모스 기호, 즉 점과 선이라고 하는 이 기호를 사용했지만 컴퓨터는 점과 선이 아니라 0과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합니다. 물론 이 숫자 자체는 그냥 점과 선이랑 똑같이 그냥 약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. 그리고 컴퓨터가 이러한 기호체계를 갖게 된 것은 컴퓨터는 전기를 이용하죠. 바로 이 전기가 갖고 있는 속성, 전압이 높았다, 낮았다, 전압이 높았다, 낮았다 하는 바로 이 전기적인 속성을 1과 0 이렇게 표현하는 기계, 장치가 바로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결국에는 전압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그것은 점과 선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는 이 코드 체계인 모스 기호와 대단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0과 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책에서 아주 후반부에 등장합니다. 그 앞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 전기적인 특성이 예, 전기적인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기적인 특성이 어떻게 이러한 기호의 의미를 갖게 되고 또 논리적인 기능들을 갖추게 되는가에 대한 그 역사적인 과정을 이 책은 아주 상세하게 예,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챕터 2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